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적파이와 행복지수,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세계 지도를 그리지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왜? 제가 직접 그리니까 실력이 어떤 기계, 아니면 컴퓨터로 그리거나 빼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르지만은 세계 지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전에 강의에 우리 언어가 세계 언어의 모태다.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의 어머니다라고 말했더니, 뭐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지, 뭐 미친놈이다. 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라고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랬죠? 요 부분에 있던 요아 문화가 이렇게 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럽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이렇게 유럽 문명,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가서 북 인디언, 그 다음에 여기 마야, 아즈텍, 그 다음에 여기 잉카 문명의 중심지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우리 한국어, 우리 범어, 힐따머, 산스크리트어에서 수메르어, 메소포타미아어, 에그버, 히브리어, 로마 그리스어,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 영어까지 이렇게 흐름이 같다. 그 씨알 문화가 다 같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해요. 왜 욕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는 거야. 자,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태초의 언어는 동일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가운데다 써놨는데, 이게 여기의 언어예요, 이게. 자, 처음에 보죠. 우리는 아버지, 아버님, 아바님, 아버지, 아바, 아베, 아빠 다 쓰죠? 그래서 아빠하고 아버지를 쓰는데, 자, 이 언어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아버지가 됐던 아브라함이 탄생한 그쪽 수메르 우르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그 중에서 아버지보다는 아빠를 갖고 갔다, 아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천천히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부바. 그래서 여기가 아부가 뭐냐면 아의 부, 아비부자 써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시조니까 아부, 아버지라 라고 함. 그러니까 즉,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북에는 뭐라고요? 아바이. 그게 이리 가서 아빠 아니면 아부바. 그래서 우리나라 애를 가진 자기 아들을 뭐라고요? 아범 그럽니다. 그게 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손을. 그런데 이쪽 아브라함은 영어로 썼으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들 발음은 뭐냐면 아브람, 아브람, 아브람. 우리나라의 아범과 똑같아요. 그게 발음이 아빠가 아빠, 아부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만 갔습니까? 자, 북쪽으로 아바이 넘어가서 여기는 아빠치가 됐어요. 아바이, 아빠, 아버지가 섞여서 아빠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좌청형 우백크로 언어가 흘러갔다. 되죠? 아빠가. 그 다음에 엄마, 어머니, 어메, 마마, 맘, 엄마 이게 어떻게 갔냐면 이쪽으로 와서는 어차피 그냥 엄마야. 엄마라고 해요, 여기도. 어? 엄마. 그런데 이쪽으로 가니까 뭐가 돼? 엄마에서 맘, 마 하더니 마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가 유럽입니다. 마더가 됐습니다. 마더. 자, 우리나라에서도
어메, 아베, 마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자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투리가 왕족 언어예요. 그래서 왕비를 뭐라고 합니까? 마마 그러죠. 마. 그 마더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찌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찌찌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젖도 찌찌고 이 성기, 여성 남성 성기도 찌찌라고 해요. 부끄러운 곳. 찌찌 찌찌 그러죠. 어떤 때 좀 지저분한 것도 찌찌라고 하는데, 아무튼 찌찌가 이쪽으로 가서는 뭐가 됐냐면, 아, 이쪽 먼저 풀어보죠. 이쪽은 젖이 됐어요. 젖. 이쪽은 젖이 됐다. 젖. 이쪽은 젖이에요. 찌찌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는 젖이 됐는데, 이쪽으로 가서는 뭐가 됐을까? 이쪽은 성기가 됐어요. 부끄러운 곳. 그래서 찌찌가 이쪽으로 가서는 성기, 이쪽으로 가서는 젖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써요. 찌찌 먹자. 그러면 엄마 젖 먹자. 찌찌 보이네. 그러면 남성, 여성의 성기. 찌찌 보인다. 부끄럽다. 찌찌다. 지저분하다. 다 쓰는데 이 찌찌가 이쪽으로 가서는 성기가 됐고 이쪽으로 가서는 젖이 됐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 박사님들이 해석을 달리하는데 여기서 치첸이사. 예, 우리가 글을 쓰면 치첸이사를 이렇게 쓰죠. 치, 첸, 이사. 여러분, 이사라는 말은 회사에서 많이 쓰죠. 이 이사는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 회사의 왕이다. 그 다음에 치첸인데 이 첸은 하늘천자입니다. 천. 그럼 치첸이사에서 천인데 이 치를, 이 치를 박사님들이 다른 걸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찌를 젖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치첸이사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늘과 젖과 왕이 섞였죠. 그럼 보십시오. 젖 플러스 천, 하늘 플러스 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늘에 왕이 준 젖이 흐르는 곳. 아니면 하늘의 왕, 그러니까 하늘이, 이거 보태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느님, 하늘이 젖을 주는 곳. 그럼 뭐예요? 농사져서 먹을 수 있게 뭐가 나와? 하늘에서 햇볕과 바람과 온도와 비를 주니까 거기서 젖이 나온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치첸이사는 뭐야? 다른 박사님은 이 치첸을 치아랄 때 하늘에 어떤 덮여있는 그런 왕이다 이런 뜻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 찌를 젖, 하늘에서 젖을 주는 곳, 하늘에서 먹을 걸 주는 곳. 마야나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먹을 걸 줘서 비와 햇볕과 내려쪼아서 농산물이 자라서 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젖, 이게 뭡니까? 농사져서 먹을 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젖이란 뜻이 이쪽으로는 젖으로 갔고 찌찌가 이쪽으로는 성기로 갔다. 부끄러운. 비수거에 보면 이쪽은 찌찌가 성기예요. 이쪽은 젖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첸이사를 다른 박사님과 다르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박사님이 푸신 것이 완전히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 학자가 풀어놓은 것을 합해서 이것을 잘 정리하면 그게 학문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찌찌가 다 쓰는데 양쪽으로 갈라질 때는 다르게 쓴다. 자 보십시오. 이쪽은 아빠를 아부바, 아브라함 시조를 우리는 아범, 이쪽은 아빠치, 그 합쳐서 북한은 아바이, 그렇게 됐죠. 자 북극성, 우리는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는 뭐라고 해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자, 보십시오. 제네시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가 제네시스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뭐냐? 그러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자동차래. 그거는 그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이 제네시스가 동방으로 오면은 뭐가 됩니까? 컨스텔레이션이 된다 이거야. 이 컨스텔레이션이 뭐냐? 이 서방에서 제네시스 창세기가 컨스텔레이션인데 컨스텔레이션이 뭐냐? 라틴어의 컨스텔레이션이 뭡니까? 성좌, 별자리. 즉 뭐냐? 이게 뭐냐면 북극성입니다. 왜? 별을 보고 점을 치기 위해서 점성술이 발달했는데 그 중심부에 북극성이 있다. 그 둘레에 북두칠성이 있다. 그래서 불교 마크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도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히틀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리안족의 아리랑족의 아리안족의 본류다. 그래서 히틀러기는 불교 마크를 좀 반대 방향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아리안의 본류가 우리다. 이름 바꿨어. 그래서 뭐라고? 이란으로. 지금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리안 쪽의 본류다. 이란. 히틀러는 우리가 본류 찾겠다. 그래서 북극성을 그렸는데 북두칠성인데 거꾸로 그렸죠. 불교 마크에. 자, 아무튼 우리나라 북극성이 뭐가 됐어요? 이쪽으로 가서 제네시스 창세기가 됐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그러면서 이쪽 동양으로 오니까 뭐가 됐어요? 컨스텔레이션. 성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극성에서 양쪽으로 갔다. 그 결국 이렇게 일치점. 여러분이 소실점을 보면은 우리나라로 다 몰려요. 동이쪽으로.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인돌. 여러분 어른들이 고인돌을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돌멩이 그럽니다. 돌멩이. 근데 이 이는 혹격전미사예요. 석준이, 순영이, 영순이, 철수야 할 때 이 혹격전미사 뒤에. 그럼 빼면은 돌멩이에요? 그러면은 돌멩이 어떻게 갔어? 이 서양으로 와서 고인돌이야. 돌멩. 똑같아. 양쪽으로 돌멩으로 갔다 이거야. 우리나라 돌멩이가 이는 혹격점이상 빼니까 고인돌이 됐어. 고인돌 찾아보세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 우리나라 언어가 근거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이 고인돌이 양쪽으로 가서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영국, 노르웨이 뒤편, 그 다음에 여기에 118개, 중원에 200개, 그 다음에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대 20개, 그 다음에 북미, 중미, 남미에 1700개 정도 피라미드로 양쪽으로 갔어요. 그 돌멩이, 고인돌 쌓는 그런 건축, 토목 이런 비법이 양쪽으로 갔다. 그래서 고인돌이 이쪽 돌멩이 가서 피라미드, 이쪽으로 가서 1700개, 이쪽으로 가서 약 500개. 그 중심부에는 한반도에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는데 전 세계 50% 이상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이죠? 자, 그 다음에 바다. 여러분 바다를 제가 언어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스메르, 그 다음에 메스포타미아, 흐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에구버, 히브리 헬라어, 로마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 영어가 막내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가 독일어까지 갈 때는 이 워터가 아닙니다. 이 발음이 독일어는 비 발음이에요. 바다예요. 바다는 우리나라 말로 바다에서 온 겁니다. 받아들이다.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 강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여. 바다에서 온 거예요. 바늘 그러면 실을 받는 곳. 그게 독일어까지는
스파타로 갔어. 근데 이루가 이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머털 그게 우 발음이 났죠. W가.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서 바털 머털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암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이 자기 아들이나 애들이 뭐 자랑을 하면 암만? 암만?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극긍정이야. 암만? 그럼 그렇지. 맞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가서 뭐가 됐습니까? 아멘. 아멘이 됐어요. 아멘. 아멘. 양쪽으로 아멘이 됐죠. 그러면 그건 곧 우리나라의 극긍정 그 말이 간 겁니다. 그거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습니까? 그럼 아멘. 본래는 아멘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암만 이래야 됩니다. 자, 하늘. 우리는 하늘을 우주라고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이 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하늘을 담고 있는 우리 머리를 대알. 그래서 대갈. 이쪽으로 가니까 태갈 왕이 나와. 그런데 이 알이 이쪽으로 가니까 알라가 나와.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은 이 하늘을 우리가 전 하늘의 대표적인 게 해잖아요. 밤엔 달이잖아요. 둥그러. 그러니까 그게 탱글탱글하다. 우리나라 말에 그게 탱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가서 이런 데 유목민들 보면은 뭐라고요? 탱글이 신이라고 해요. 그게 인디언으로 가서 하늘 탱글이 신이 된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는 뭐예요? 알라가 됐죠. 알라. 라 일라 일라 알라. 세상에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즉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입니다. 대우주예요. 그런데 이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알이라고 표현하는데 곡식이 알알이 익었다. 신이 다 들어가서 익게 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 엘이라고 그래. 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알이 엘이 됐고 이쪽에 하나님 여호와 이게 됐는데 여호와도 히브리어로 가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언어에서 나왔죠. 히브리어로 가면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를 또 더 올라가면 뭐예요? 테오복회의 동생 야호 부인 아니면 여화. 테오복회의 온우이죠. 테오복회의 온우인 여화가 이쪽으로 가서 야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신이 우리는 알이라고 하는데 여긴 엘이라고 해요. 이 엘, 엘로헴 그러죠. 엘로헴이 뭐예요? 우리가 얼 할 때 하늘 할 때 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 엘 이것도 신 정신도 신이에요. 신 신 그러니까 얼이 하늘이 얼 알 이게 엘로 갔어. 그래서 뭐라 그래? 예루살렘 그걸 왜? 성당이 있으니까 어? 거기에 성경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거를 예루살렘 예를 지키는 사람 예수 포수 사수 살수 무용수 할 때 예수인데 그 많은 예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도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내가 사는 곳 나사렛 내가 사는 곳 가나안은 우리나라 가나안 땅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땅 아브라함은 아바의 수용 시조 아브라함 아범과 같다. 그 다음에 아담은 우리나라 말도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종원 이분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 이쁜이 배를 짜느니가 뭐예요? 이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동방을 얘기한대. 동방의 동방박사도 페르시아에서 간 겁니다. 왜? 별을 보고 점을 쳤어. 그러니까 예수별이 여러분 3사의 법칙이죠. 천인지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방 동서남북 그걸 3 곱하기 4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멧, 노자 이런 사람들의 핵심 제자가 12제자예요. 예수의 별도 12번째 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 가는 것도 12관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강 그러죠. 바다로 흘러가는 강. 근데 이쪽으로 하니까 콩이라고 그래. 그래서 콩고 봐요. 이 콩고는 뭐냐면 콩 자체가 강이야. 고는 뭐냐면 곳, 있는 곳, 곳간할 때 곳, 콩고. 그 다음에 매콩. 매콩은 뭐냐, 매는 어매할 때 매야. 엄마의 강, 모강. 왜? 젖줄기라 이런 뜻이에요. 강이 젖줄기죠. 강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이쪽은 어? 논농사를 많이 짓는데 거기에 재배볍씨도 우리나라 청주의 소로리 볍씨가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서 인더스강에 있는 거기에 볍씨는 우리나라 볍씨와 유전자가 70%가 일치한다. 70%가. 자, 강이 이쪽으로 가서는 뭐라고 됐어요? 콩. 이쪽으로 가서는 뭐가 됐어요? 가람. 우리나라는 강을 가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라는 말 있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 가라가 강. 이 나이아는 네 가지 물줄기. 넷 할 때. 하나, 둘, 셋, 넷. 네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강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 폭풍, 천둥이 치듯한 그런 폭포라고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데 이 언어의 역사를 보면은 나이아는 넷에서 왔습니다. 넷. 가라는 가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는 가람, 이쪽으로 가서는 콩, 강이, 메콩, 그 다음에 콩고, 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라, 이것도 우리 사투리를 보면은 뭔가 여러분이 잡혀요. 마다가스카라, 앙카나, 뭐 저 밑에 사투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스리랑카는 뭐예요? 여기는 아리랑족이라고 난리치고 여기는 스리랑족이라고 난리치는데 우리나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다. 아리 뭐예요? 알. 알, 아리. 그러면 알 플러스 이잖아요. 이건 목격격미사니까 알이 났다. 아리안족과 스리랑족은 전부 누가 났다? 우리 동이족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아리랑에 그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히틀러가 아리안의 본류를 회복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리안족이 가서 처음에 부딪힌 외국 유럽인이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노르만 민족.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리 수메르 쪽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야. 그래서 가서 유럽 문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응? 그 나중에 여기 보면 인도의 언어도 우리나라 언어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힌두교 하면 뭐예요? 휜 두건을 머리했다. 인. 베두인은 뭐예요? 배를 두건했다. 어? 이렇게 머리했다. 썼다. 히말라야. 말은 뭐예요? 말랭이, 꼭대기. 말. 휜 말. 야는 뭐예요? 들렸자. 그러면은 꼭대기에 휜 눈을 덮인 산, 히말라야. 우리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미시시피 강. 봐요. 여러분, 미란 것은 아름다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니, 많다는 뜻도 있어요. 쉬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기할 때 이 비늘을, 어디 가서 핀을, 이게 핏으로 변했다가 핏이 이렇게 변했다는 말도 있어요. 언어의 이 과정을 보면은. 미시시피 강, 그래서 물고기가 많은 강. 이런 뜻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미시시피가 이 시시피가 뭐냐면 숲과 호수가 많은 곳 이런 뜻도 됩니다. 이 미는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그런 강이다. 그런데 다른 박사님은 이 피시, 그러니까 고기가 많아서 옛날에 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기 비늘이 피늘로 갔다 피시 갔다가 피늘로 가서 피시가 됐다. 그래서 고기가 많은 강, 미시시피강 그러는데 저는 아름다운 숲과 호수가 많은 그런 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엄마에서 이쪽으로는 마야가 이쪽만인 줄 알았죠. 마야가 마야를 푸르르하니까 어떤 분은 의복과 말이래. 근데 마야인은 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마야라는 뜻이 있어요. 마 마는 뭐예요? 엄마 야 엄마야 마야. 그러면은 인도에도 마야가 있습니다. 그럼 마야가 무슨 뜻이냐? 제가 봐요. 엄마가 마야 마야 이렇게 갔는데 인도의 마야는 뭐냐면 여신이야. 여신, 신비의 여신. 이쪽의 마야는 그럼 무슨 뜻이냐? 엄마의 땅.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가 말하는 모국이라고 하죠. 모교할 때 모, 엄마 모. 모국이다 이거야, 모국. 마야, 마야. 이게 양쪽으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엄마, 마, 닿습니다. 어머니. 예? 그래, 강이 이쪽은 콩, 이쪽은 가람으로 갔다. 우리는 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 우리가 자손, 손자, 자자손손 할 때 이 손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도 적손, 손 양쪽으로 갔죠? 썬이라고 합니다. 썬, 얘들은. 왜 썬이라고 하냐 그러면 말을 못하지만 이게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손에서 양쪽으로 썬, 손.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적손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왜 이삭을 제사장에 올렸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양을 올렸다 대신 순양. 무슨 뜻이에요? 순양은 이 뿔 있죠? 이 뿔이 있다. 제단은 뭐예요? 여입니다. 이 강씨족이에요. 아브람도. 그러니까 수메르족 자체가 강씨입니다. 강씨. 우리나라 강씨에서 우리나라 성씨 거의 다 나왔어요. 240개가 나왔습니다. 강씨에서 주원장의 주씨, 그 다음에 왕건의 왕씨, 이씨주선의 이씨, 그 다음에 고주문의 고씨, 그 다음에 최씨, 홍씨, 어? 하씨, 허씨. 허씨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허씨는 중국 한족으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우리나라 여자로 왔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송. 송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송이 뭐냐면 이게 말을 잘 사용하는 뜻. 외운다. 외운다. 옛날에 서당에 가면은 노래 부르듯이 외웠습니다. 문장을.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가서 뭐가 되냐면 송이 됐어. 송. 이 송이 뭐야? 송이? 노래. 근데 니들은 왜 송을 노래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뭐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말을 알으면 금방 알아. 외울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 말을 잘해서 외워서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송이다. 그래서 송이 우리나라에서 갔다.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벨.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이 혼란스럽게 놀으면 얘들 벨나게 놀아 그랬습니다. 벨. 벨. 그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가서 베링 해협하는데 이게 여기에 탐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알라스카하고 이 우리 축구치 지방하고 붙었어요. 축구치도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축지예요. 축지. 추운 지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좁아. 병목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바닷물이 거세게 막 파도치니까 베링해. 베링해. 여기는 축구치에 추운 해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으로 와서는 벨이 뭐예요? 종이 됐어요. 그래서 벨을 이렇게 씁니다. 종. 땡. 자, 이쪽으로 가면 땡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니까 벨이 뭐냐면 성령이야. 바벨 할 때 여러분 바벨탑 들어봤죠? 자, 왜 바벨입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풀어준 거예요. 자, 바벨을 우리나라 말로 씁니다.
바벨. 이 벨은 벨란거에서 갔죠. 이쪽으로는 종이 간다, 울리다 이런 뜻이죠. 근데 벨란거다, 이거는 받자는 받아, 받다에서 왔습니다. 그럼 받는다, 받다 플러스 벨란다 이런 뜻입니다. 벨란걸 받는 곳, 바벨탑. 그럼 벨란게 뭐냐, 이게 울림이다 이거야. 서양으로 가면 그럼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는 곳,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 그래서 바벨, 이 운동하는 바벨의 반은 뭡니까? 중심축.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전부 우리나라의 벨에서 간 거예요. 벨라다, 그게 벨란 걸 받는 곳, 바벨.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거의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네시스, 컨스텔레이션, 북극성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의 벨도 우리의 벨라다에서 간 거예요. 이쪽의 벨, 종은 우리나라 벨에서 가서 울림으로 간 거야. 아브라함은 아범, 우리 아바이 수령, 아니 북한의 아바이 수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우리 씨앗이 됐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해, 여기 해를 보면, 하늘을 우리가 해를 보면은 우린 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서는 해가 캐라고 발음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여러분 보십시오. 칸 할 때 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걸 묵 발음하면 여기까지는 해입니다. 하. 그래서 하늘 할 때 하는데 해고 N을 붙여서 뭐가 돼요? 칸, 왕이 됩니다. 여러분, 킹과 퀸도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양쪽으로 가고 문화가 그렇게 됐다. 자, 문화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요하 문화는 BC 기원전 거의 6000년까지는 확실히 일본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근데 캐면 캘수록 더 나와. 막 1만 년까지 올라가. 근데 여기에 히브리 뭐 이쪽 아브라함 나오는 그 수메르 쪽에 보면은 4000년 이 정도로 가요. 4000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3500년 전 BC.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2500년 전.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북인디언 문명,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 거성문화, 양쪽 피라미드, 이쪽 500개, 이쪽 1700개 중심에 고인돌, 거성문화의 중심은 한반도에서 고인돌이 50% 이상 나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자꾸 제가 언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나왔다, 영어는 한국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미친놈 미친놈하고 욕하는 사람 있는데, 욕해도 좋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여러 민족이 뭉쳐서 수천 년 동안 흘러가서 양쪽으로 갔지만은 그 씨앗은 그대로 있다. 언어는 우연의 일치, 뭐 대충, 어렴풋이, 얼렁뚱땅 이렇게 여러분께 하면은 나중에 한도가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때려잡았네? 아닙니다.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어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때요? 오! 정말 우리 동이족,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자긍심이 높아지죠? 행복지수도 높아지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